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십자군이 왜 나타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슬람인들은 기독교도들을 성서의 형제들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군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호장구도 없이 활에 의존했던 성서의 형제들을 철제 갑옷을 두른 채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은 1099년 7월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슬람 측의 군인 수가 훨씬 많았음에도 새로운 적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 수 없던 적이었기에 이슬람 세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됩니다. 징기스칸에 맞선 유럽,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맞선 조선 등 시대에 뒤처진 대책을 고집하며 고통을 겪던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적이라 할 만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급속하게 인간을 일터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에 목을 매는 분위기이고 교육계 역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골치 아픈 문제이기만 한 것일까? 오히려 노동에서 해방되는 상황은 인류의 오랜 꿈이 아니었던가?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이미 1930년에 쓴 논문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2030년에 사람들은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은 크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1913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헨리 포드는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한 푼이라도 임금을 깎으려던 시대에 그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당을 두 배 이상 올리고 하루 근무 시간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하던 모델 T 자동차의 가격을 1916년에 $600에서 $360까지 낮추었습니다. 물론 헨리 포드가 일당을 두 배로 올린 까닭은 그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낮은 일당으로 일터를 떠나는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대량 생산 체제에서 대량 소비를 일으켜 산업의 발전을 일으키려면 자동차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적어지는 노동자들의 수입을 보존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상품을 사줄 두터운 소비자층이 없다면 산업은 굴러가지 못하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제,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로봇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할 문제는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케인스의 예측처럼 크게 늘어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은 아닐까? 만약 일터에서 벗어난다면, 학교 일과에서 해방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여행이나 맛집 탐방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의 삶을 바람직하게 가꾸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는 분명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남아도는 시간을 잘 설계하고 가꾸는 것이 될 것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놀 줄 아는 인간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모두가 걱정하는 새로운 먹거리는 보람찬 여가생활,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중무장한 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동과 생산성이란 대책으로는 천년 전 중무장한 십자군 진입에 무너진 이슬람 전사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일까? 어쩌면 새로운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